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면서 정말 사랑하고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그 속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오늘은요, 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설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비 엄마 아빠입니다. 네, 이 새로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어? 여긴가 보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해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들을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에 예비 엄마 아빠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임신 육아 출산 태교 교육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 여기 태교 교실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분하고 손잡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누가 먼저 오자고 좀 예약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말은 했는데 신랑이 적극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당장 가야지 얼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신생아 있죠? 자 신생아 먼저 속삭이 싸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속삭이 싸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신생아를 대하는 데 있어 아직은 많이 서툴고 낯선 우리 예비 아빠들. 육아는 엄마 아빠의 몫이잖아요. 진지하게 배우면서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아빠가 부부가 함께하는 수업을 굉장히 원하고 또는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중점을 부모가 함께하는 실습형 인 수업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존중 돌봄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하고 저기 손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쓸어내리면서 자 태면 부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전히 엄마 아빠의 손길에 의지해 성장하는 우리 아기. 태교 수업을 통해 이렇게 안전하게 앉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배울 게 참 많죠. 몇 개월이세요? 혹시? 어휴, 여기 사모님들보다 더 나오셨네. 신생아 모형으로 연습해보는 건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요. 와 느낌이 어때요? 엄청 밀착돼 있어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생각보다 탄탄하게 느낀 듯한 느낌. 예전에는 아마 그 굉장히 콧뜰에 뚫려서 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아빠들은 적극적인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반응을 하다 보면 이제는 기질상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감동적이다 아니면 울컥하시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임신은 산모가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하지만 육아는 부부의 몫이죠. 이렇게 임신 기간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육아에 큰 힘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너무 진짜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모든 산모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엄마로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울증이나 두려움이 있는데 정신과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그런 남편이나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신생아 돌보기에 이어 진행된 플라워 태교. 예쁜 것만 봐야 하는 임신 기간.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 눈과 코가 즐거운 태교를 해보는데요.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같이 만들었대요. 사이도 좋으시다. 우리 아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플라워 태교 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또 지금 딸이거든요. 그래서 예, 꽃같이 좀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아가야, 오늘 엄마 아빠는 우리 아가를 생각하며 꽃꽂이를 해봤어. 이렇게 오늘을 기억하는 태교일기를 쓰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잠시 후 특별한 수업이 이어졌는데요. 좀 너무 무겁거든요, 이거? 잠깐만. 자, 갑시다. 어머, 아니 수장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셨어. 이게 뭐예요? 이거 만삭체온복이에요. 올 것이 왔네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저 왜 이렇게 고소하죠? 뒤에를 선생님 일어서세요. 이렇게 어머. 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무겁죠? 이게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아빠? 이게 한 10kg는 될 것 같아요. 10kg? 어떻게 10kg가 나올까? 애기랑 양수랑 뭐 기타 등등 뭐 10kg가 나올 것 같아요. 아빠네. 양수라는 일단 단어를 아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엄마의 어떤 지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8kg에서 10kg의 체험입니다. 막달에 가까워진 산모들의 고충,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빠도 함께 체험해 보는데요.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드러누워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으면 어디가 좀 불편할까요? 그러면? 팔도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팔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배가 바깥으로 나왔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치면 우리의 장기 어느 부분에 들릴까요? 그죠? 위나 네. 그다음에 신장이나 콩팥이라든가 이런 게 눌리죠. 그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순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시 반대쪽으로 눕습니다. 자 이제는 또 어디가 쏠려요 이제? 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좀 쏠리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하게 되면 한쪽 자세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신했을 때 잘해줘야겠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만이 좋은 태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에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죠. 행복한 태교를 통해 우리 아기와 더 친해지고 가깝게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교류를 자주 하면서 산전이체를 잘 받으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게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남편. 두 분이 협조해서 아기도 만들었지만 아기도 낳는 거니까 또 아기도 같이 키워야 되니까 남편과 산모가 같이 협조해서 꼭 그 산전진단도 받고 태교도 하고 출산 후에 아기 키우는데 같이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구 행복 시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가들 그리고 엄마의 건강 출산 기원하고요. 이 출산의 행복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가들아 사랑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 아빠의 특별한 시간. 몸은 힘들고 시간은 부족하고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오질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유산이 양구에 왔습니다. 양구에 이제 본물이 온 적도 없었고 저희 박물관을 찾아온 이 국보가 사실은 양구 지역의 백토들이 사용이 되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다른 단어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흥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조선 백자, 양구에서 만나봅니다. 예로부터 조선 백자의 중심이었던 양구.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라는 주제로 열린 국보 순회전. 서울에서부터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양구까지 왔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인 만큼 겹겹이 쌓인 채로 양구 백자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국보를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번 국보 손해전 모두의 곁으로는 전시 제목이 말해주듯이 모두 다 함께 우리 문화를 누리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박물관이 이것을 기획하긴 했지만 중앙박물관과 전국에 있는 12개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박물관이 모두 다 함께 출발부터 함께 해서 기획하고 준비한 그런 전시입니다. 품질 좋은 백토가 생산되고 있는 양구. 전통 가마를 축조해 전통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구워내는 등 양구백자의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양구 지역의 백토는 양구 백토로 지칭이 되었었습니다. 이 백토의 역할들은 조선 백자를 만들었을 때 흰 살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백자의 어떤 그런 색을 이야기할 때는 양구 백토의 색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부드럽게 이어진 둥근 곡선이 마치 보름달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다랑아리. 저 다랑아리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중반에 이제 주로 제작이 됐고요. 근데 저 유물들이 그 시기에 경기도 광주 금사리하고 분원리 일대에서 주로 제작이 돼요. 근데 현대의 학자가 그 지역의 백자 편들을 분석을 해보니 양구백토하고 성질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백자의 최고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랑아리는 양구백토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등식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은은한 광택과 유연한 선이 아름다운 백자병. 저 선이 눈으로 봤을 때 흐트러짐이 없죠. 고운 선들은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훑었을 때 걸림이 없으면 이쁜 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각적으로도 그런 흐트러지는 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선들이 느껴질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도. 꾸밈없는 색감과 우아함을 간직한 백자호.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름이 사실 더 길어요. 만약에 청화 알료로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뭐 백자 청화 중문 호, 뭐 백자 청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길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순백자니까 그냥 백자 호, 백자 항아리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요. 천지 현황이 새겨진 국보 백자 사발입니다. 이제 이 유물들은 천지현황명 백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 천지현황명이 뭐를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분원에서 또는 왕실에서 이거를 관리가 되었던 그릇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잘 정제되고 형태, 유색, 뭐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천지현황명이 세트로 갖춰져 있는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의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우렁찬데요. 백토로 빚은 모둠북 연주입니다. 여기가 백자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백자로 빚은 모둠북을 치는 백자 소리 예술단입니다. 연습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요. 아직 우리가 초보생이라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백자의 고장에서 저희가 한몫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고 이제 오늘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양구 군민으로서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한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악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퓨전 공연. 차분하면서 우리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정두섭 관장님의 설명과 함께 국보를 둘러보는 시간. 수백 년 이어진 조선 백자의 역사와 가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보를 마주한 눈빛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너무 설레이고요. 야, 우리 양구 백토가 또 양구 백자가
사실 다른 객지를 갔다가 고향에 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보급 또 유물이 돼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양국 군수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그리고 가치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런 양국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우리 백토와 또 백자를 잘 느끼셔서 우리 국민들의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더 특별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백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쉽게 접하기가 힘든 이제 물품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관람을 하려면은 뭐 수도권까지 가고 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구에서 이렇게 개최가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백자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제작이 돼가지고서 뭐 유통이 된다는 이런 건 내용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백자는 백자구나 하는 게 있을 텐데 강원도 내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의의가 있고 좋은 전시인 것 같아서 찾아 방문하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자나 이런 거는 많이 접해봤는데 백자는 박물관에서 본 게 거의 달아서 근데 이렇게 많은 백자들을 모아놓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관람을 하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사실 금방 이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기 쉬워요. 근데 더 오랫동안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순백자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백의 아름다움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조선시대의 백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일반 관객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조선백자. 무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보물인데요. 양구 백토로 만든 왕실의 백자가 국보가 돼서 다시 양구로 돌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국보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 모두의 곁으로 돌아온 양구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바쁜 일상 탓에 피로는 계속 쌓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선 만사가 다 귀찮은 기분 아시죠? 요즘같이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럴 때 스트레스 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럴 때 없을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모두 주목! 피톤치드 가득한 싱그러운 숲속에서 몸은 가볍게, 마음은 든든하게 채우는 힐링 프로그램 자연의 품, 파룡산 치유의 숲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여기가 바로 파룡산 치유의 숲! 고흥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바람이 시원해요. 제가 이 제 안에 쌓인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려고 드디어 이곳 파룡산 치유의 숲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벌써부터 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니까 눈이 호강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푸른 자연 안에서 맑은 공기 마시니까요. 코까지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힐링 잔뜩 될 것 같아서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청아한 산새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울창한 편백나무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들여? 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숲을 보는 그 이 거울인데요. 거울이요. 그냥 보는 거하고요. 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여기가 치유의 숲, 힐링의 네. 숲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숲이랑 다르게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치유의숲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해요. 자, 그래요. 이름 그대로 편백천지입니다. 편백의 면적이 무려 416헥타예요. 축구장 전용 면적을 528개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치고는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이 08년산 편백치유숲. 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네네네. 첫 번째로 어느 코스로 가봅니까? 아, 네. 일단은 피톤치의 샤워입니다. 아. 천천히 숲길을 걷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숲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더 깊은 자연의 품속으로 출발. 자, 나영 씨 오늘 산림치유 하러 오신 거잖아요. 산림치유 맞죠? 산림치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가 치유가 된다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그냥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고 하기엔 좀 약할 것 같고 뭔가요? 산림치유란 것은요. 네. 우리가 숲 속에 들어오면 지금 매미가 지저귀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다 치유 자원에 속하여.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행위를 갖다가 산림치유라라고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고흥 파령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 자생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데요.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진한 피톤치드 향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8km로 이어진 치유의 숲길에선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맨발 걷기 코스예요. 아, 여기서부터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신발을 벗고요.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걷기 명상을 같이 합니다. 오늘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비우고 또 뭔가 무엇을 또 새로운 것을 채워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울창한 편백숲을 따라 거닐며 몸도 마음도 비울 수 있는 맨발 산책길은 물론이고요. 명상 쉼터와 숲속 교실, 체력 단련 시설 등 다양한 산림 치유 시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청아한 소리의 정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음악 치유 프로그램인데요.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선생님 연주 들으니까 선율이 아름다워서 그런지 마음도 차분해지고 듣는 내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고요. 또 함께 명상도 해보니까 확실히 이 개별적인 감각을 다 집중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숲은 그 자체로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온몸으로 만끽한 다음 향한 곳이 있는데요. 산에 갔다 왔더니 덥다. 뭐한 곳이지? 저기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여기 좀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는 테라피 센터라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하시게 되면 조격, 반신욕, 원적외선 안마하고 탕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저 체험하려고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옷을 드릴 거고요. 한복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치유의 숲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곳에는 편백님을 활용한 산림 치유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테라피 센터에는 원예 치유실부터 명상실, 수치료실 등 치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여러분. 산에 갔다 온 그 피로 있죠? 좀 다리 걷고 이래서 다리가 좀 부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내려가는 묵은 피로가 아주 싹 날아가는 그런 상쾌한 기분입니다. 노곤노곤하고 곧 잠도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제대로 즐겼는데요. 덕분에 몸이 한결 가뿐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진한 편백향이 먼저 반겨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탕 들어있는 이 치유실 내부도 다 편백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벌써부터 이 공기가
향이 다른데요. 오늘 이 하루의 피로를 끝으로 이 탕에서 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우와, 엄청 따뜻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물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지금 들어오니까요. 이게 온도도 따뜻한데 지금 여기서 편백향도 올라오고 뒤에서 유자향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여러 향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닌 게 여기가 뷰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뷰 맛집 지금 제 눈에 실컷 담아가려고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산림치유부터 테라피센터까지 알차게 즐긴 하루. 이게 바로 행복이겠죠? 와, 진짜 온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 가면 정말 잘 잘 것 같아요. 이렇게 온종일 치유의 숲을 거닐고 여러 체험도 해보니까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묵혀뒀던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 쉼표 한 점 찍어 가고 싶다면 이곳 고흥 파령산 치유의 숲으로 와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힐링 종합 선물 세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할게요. 고흥 파령산 치유의 숲으로 놀러오세요.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파령산 치유의 숲에는 건강과 활력을 가득 채워주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가득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내어주는 자연의 품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있습니다. 여름철 내내 에어컨 앞에서 쭉 늘어져 있다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니까 정신이 차려지네요. 오늘 제가 갈 곳은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그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속초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이름하여 몰입형 전시체험 공간.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 즐기는 신개념 핫플레이스. 놀이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속초의 한 체험시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전시관이고요. 별도의 장비 없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그리고 홀로그램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융합 테마파크입니다. 어떤 게 또 있나요? 안에?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다채롭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관람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부푼 기대를 안고 입장! 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비주얼이 시선 강타. 아니, 벌써 흥에 취한 건가요? 혼자 오셨어요? 김유진 리포터,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빛의 무한 반사와 특수 광각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이제 협소한 공간이지만 무한하게 연출된 공간에서 몰입감 있게 라이트 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작부터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화려한 라이트 쇼를 맛봤다면 이번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곳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도 함께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차원이 펼쳐진 이곳에선 뛰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빛이 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경험. 김유진 리포터가 뛰면 빛의 어울림도 덩달아 폴짝. QR코드를 찍으면 촬영된 영상이 내 스마트폰 속으로 쏙. 여기 있네요, 제 영상이. 어머. 아니, 이곳은 과연 뭘 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라는 컨텐츠고요. 저희 전시관의 대표 조형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나선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올라가는 입구와 내려가는 출구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디지털 미끄럼틀을 타기 전엔 반드시 변신을 해야 한다는데요. 짜잔, 준비 완료! 제가 미끄럼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진짜 몽환적이고요. 너무
기대돼요. 조명까지 더해지고 소리까지 둠칫둠칫 하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김요한 도장! 과연? 오늘도 희한한 소리 대방출! 아이고야, 우는 거 아니죠? 뭐야, 뻗은 거야? 위에 올라갔을 땐 되게 무서웠지만요, 내려오니까 스트레스가 약간 풀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여러분. 재밌네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마치 겁은 하나도 안 먹었다는 듯 의기양양 다음 코스 도착. 빛의 무한 반사를 통해서 하나의 구형체를 만든 공간이고요. 구형체를 배경 삼아서 이제 실루엣 사진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사진 촬영하실 때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는 공간이에요. 저희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뒤에 배경이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바뀝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아이고, 세상 온갖 예쁜 척이 용서되는 공간. 세상에나, 역시 사진은 조명빨. 여러분, 여기 들어오자마자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이게 여기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심포니라는 이제 미디어 아트 영상물이 송출되는 공간이고요. 심포니는 빛과 영상 그리고 소리, 냄새까지 이 용객들의 오감을 좀 자극해서 이제 같이 미디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몽환적인 테마도 있고 사진 찍기 굉장히 예쁜 테마 그리고 텐션이 좀 높은 테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일리 제너레이터라는 영상물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매일매일 뉴스에 헤드라인 4개를 스크랩해와서 그 스크랩한 내용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이미지 생성을 합니다, 영상물을. 그래서 여기는 매일매일 영상물이 바뀌어요. 네. 여섯 가지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영상물. 푹 빠져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이곳은 시각과 후각 그리고 청각까지 만족시키는 정말 오감 만족 그런 체험관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너무 재밌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작품들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또 제가 여기 앉아있다 보면요. 제가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대체 뭔가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이것의 정체는? 담당자님, 여기는 뭔가요? 여기 사람처럼 생겼는데 좀 무서워요. 네, 여기는 이제 스케치 X라는 공간이고요. 인공지능 휴머로이드 로봇이 이용객들의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용 화풍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연세 만화가님의 작화풍을 저희가 학습시킨 곳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 일반 초상화를 그려드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선택해서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연세 만화가님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현세 만화가의 화풍을 탑재한 AI가 그려주는 김유진 리포터의 초상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네, 완료가 됐습니다. 오,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큰 눈이랑 코랑 입이랑 머리카락까지. 오, 너무 신기하네요. 역시 AI가 눈썰미가 있네요. 저희 지금까지도 체험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체험할 게 남아있나요? 현재까지 총 세 가지 존에서 컨텐츠를 이용하셨고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존입니다. 이곳에선 AI와의 채팅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 현실적이에요.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꾹 누르고 저장. 꿈꿔온 몰디브 해변에서의 즐거운 한때가 마치 현실처럼 펼쳐지는데요. 우와, 여러분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요. 세로로. 제가 정말 몰디브에 와 있는 사진이에요. 오, 진짜 사실적이다. 진짜 여행 온 것 같아요, 몰디브에. 한편 세상 편한 자세로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다 누워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나만의 나비 만드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나비의 모양과 그리고 나비의 색깔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완성을 누르면은 인공지능이 만드신 데이터를 토대로 예쁜 나비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생성된 나비를 이쪽 화면에 날리셔서 직접 움직여보실 수도 있는 컨텐츠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나비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김유진 리포터도 빠질 수 없겠죠?
나만의 멋진 나비를 만들어 보는데요. 완성된 나비를 화면을 통해 날려주면 내가 만든 나비가 내 눈앞에 짜잔 나타납니다. 보면 볼수록 믿기 힘든 놀라운 세계네요. 야, 이게 다 뭐야? 네, 세상은 정말 넓고요. 재밌는 건 무궁무진하네요. 오늘 저는요, 이곳에 와서요,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AI 체험과 미디어 아트 체험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요, 이 황홀한 감정에 훅 빠져들더라고요. 몽환적인 체험, 그리고 즐거운 일탈, 속초로 오셔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속에 뛰어들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는 시간. 새로운 차원의 판타지 여행 어떠셨나요? 신나는 체험과 다양한 놀이로 스트레스를 싹 다 날려버리자고요. 빵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용봉동에 자리한 아담하고 귀여운 빵집. 저희 빵집은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빵집입니다. 그러고 보니 빵들이 정말 건강해 보이네. 저희는 샤오도하고 치아파타가 주력인데요. 여기에 저온 숙성 바게트하고 베이글 등 빵 종류는 35가지, 과자 종류는 15가지 해서 45가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곳. 지금이야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전엔 모든 빵이 효모의 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밀가루 속 글루텐이 분해돼 소화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는데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감도 없고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기본 정통 치아파타하고 올리브,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 체다 치즈를 사용해서 다섯 종류의 치아파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빵으로 알려진 샤워도우 역시 천연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손이 많이 가기로 유명한 빵입니다. 샤워도우는 반죽을 적게 해서 폴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1차, 2차, 3차, 4차까지 폴딩을 한 후에 저온 고에서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구마, 단호박, 그다음에 공주 알밤, 무화과를 사용해서 다섯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건강빵들이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보이는데요.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샌드위치용 빵으로도 인기인 치아바타. 샤워도우는 씹으면 씹을수록 산미와 풍미가 느껴져 치즈나 꿀, 와인과 곁들여 먹기 좋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샤워도우나 치아바타를 슬라이스 해달라고 하시면 잘라드리고요. 안 그러면 통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하고 있는데 당일 드시면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저희는 이제 발사믹 소스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혹시 남으시면 밀봉을 잘 하셔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실온에 한 30분 정도 해동하신 후에 에어프라이나 오븐에 구워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빵과 함께 이곳의 시그니처인 딸기 케이크. 그런데 지금도 딸기가 나오나요? 여름에는 무주 고랭지에서 재배한 딸기를 농장에서 제가 직접 공수해 와서 만들고 있고요. 겨울에는 인근에 신선한 딸기를 제가 직접 농장에서 공급받아 만들기 때문에
1년 내내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구운 시트와 100% 동물성 생크림, 한 조각만 먹으려다 한 판 다 먹는다는 전설의 딸기 케이크랍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렬한 빨간 벽돌과 간판으로 한 번, 다양한 빵들로 두 번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어딜까요? 저희 제과점은 23년 전에 아무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오픈하여서 단팥빵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0여 가지 정도의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특정 베스트 상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그니처를 분명히 고객들은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는 단팥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남권의 농협에서 1년 양을 수의 계약해서 저희가 조달받고 있습니다. 100% 국산 팥을 매일매일 삶아 만드는 단팥빵. 팥을 불리고 삶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설탕의 양입니다. 국산 팥을 직접 삶고 설탕량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팥빵과는 다르게 당도도 훨씬 낮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팥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를 넣어 식감과 고소한 맛을 더하면 단팥소 완성! 반죽 역시 일반 밀가루가 아닌 흑밀을 사용해 건강함을 살렸는데요. 단팥빵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자는 사장님의 신념이 느껴집니다. 팥은 굉장히 양은 많은데 달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단팥빵만큼이나 손님들을 불러 모은다는 또 다른 빵. 바로 추억의 생도넛인데요. 도넛스라고 불러야 더 정감이 가는 빵이죠. 예전에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튀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방 환경에서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희귀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딜 가서 먹을 수 없지만 저희 가게를 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넛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노릇노릇 색깔부터 먹음직스러운 단팥빵. 조심조심 반으로 갈라보니 우와, 마늘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많이? 저희는 이제 빵보다는 팥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팥빵을 냉장고에 넣어서 여름에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시고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 드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을 때는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퍽퍽함을 즐기다 우유나 커피를 딱 마셔주면 환상 그 자체인 생도넛까지.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밀가루 만지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빵, 건강한 빵, 착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